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의 추경 방위비를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력을 증강하는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 방위비가 7,700억엔 이상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계기, 기뢰 등 방위장비 구입비를 추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방위비는 5조 3,422억엔 규모인 본 예산과 추경을 합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 안팎에서 방위력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재정 상황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만큼 이번 결정은 파격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달 초부터 당정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일본의 중장기적 외교 안보 정책 기본 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개정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독도를 시작으로 한반도를 침략할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개헌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실제로 법안이 처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치인이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다는데요. 먼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속내를 파악하려면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이례적으로 일본 헌법에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을 삽입했는데요. 우선 헌법 구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을 통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헌법 구조는 제정된 이후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해석을 더해가면서 자위권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46년 자위권은 일절 행사할 수 없다 해서 1950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심화로 중립국으로 남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력이 아닌 자위권은 인정된다로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벌어지자 1954년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은 인정된다라고 해석을 또 바꿨습니다. 일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헌법의 해석도 달라진 겁니다. 1981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1991년 정전협정 이후 평화유지활동은 무력행사가 아니다. 1997년 후방에서 미군 지원은 가능하다. 2001년 비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 지원은 가능하다 등입니다. 비로소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2017년 처음 거론됐습니다. 즉 집단적 자위권까지 손에 넣은 일본 정부의 다음 목표는 적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민당이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걸고 넘어져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의 사토 마사이사 회장은 김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팀을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토 회장은 ICJ 제소를 비롯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며 공론화하겠다는 속내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일본 자민당의 ICJ 제소 움직임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문제가 ICJ의 판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뻔히 보이는 일본의 속셈에 국제재판으로 갈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사토가 ICJ 제소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갈등 사태를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오히려 일본에 역풍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외교부회를 이끄는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은 극우 반한 인사로 유명합니다. 사토는 지난 2011년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겠다며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우리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된 일본 국회의원 3인 중 한 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토 마사이사가 꾸민 일은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 2007년 이라크 파견 당시 사토는 자위대의 국군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토는 전형적인 강성 우익 인사로 일본의 핵무장도 국제정세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토는 2015년엔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데 핵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자민당이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대규모 몸싸움도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히로유키 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가격해 물의를 일으키며 참의원 소위 통과를 적극 도왔습니다.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18년에는 자민당 외교부회가 중심이 돼 일본 정부에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었는데요. 결국 이들의 강력한 요구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적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민당 외교부 회장인 사토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토가 벌인 일로 일본은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수출을 규제했지만 이를 통해 한국은 결국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에 성공했고 일본만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브라소 수입액은 938만 달러로 일본의 수출 규제 직전해인 2018년보다 무려 86%나 줄었습니다. 참다 못한 일본 언론도 사토의 무리한 결정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쿄신문은 수출 규제 강화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니산, 유니클로, 지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더불어 이번 독도 전담 조직도 또 한 번의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일본이 독도를 탐내고 있는 상황에 한국의 국방력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의 4조 원대 UAE 수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천궁2에 대해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호평한 것입니다. 패트리어트에 비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천궁2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군은 실제 상세 스펙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도 천궁2 배치와 더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진짜로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앞으로는 미사일 요격이 해상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앞으로 도입할 이지스함 세척에 SM-3, SM-6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동시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SM-3와 SM-6가 차기 이지스함에 동시 장착되면 진정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군은 지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상에서도 바로 요격해 작전 성공률을 엄청난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겨냥할 경우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하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강한 국방력의 토대를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무리수가 훗날 또 어떤 악재로 다가올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